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과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오는 힘이 아니고 어둠의 영의 기운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에 말씀을 먹고 살도록 했는데 마귀의 유혹은 말씀을 범하도록 했어요. 예, 말씀의 생명이고 능력의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살아라. 예, 선악과 사건은 결국 말씀 범하고 말아서 영적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인간 어떻게 될까? 곧 사람을 믿고 그의 힘과 마음을 믿고 여호와께 떠난 자다. 이게 영적 죽음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도 욕심이 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둠의 영에 지배받아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은 본문의 6절 보니까 사막이 떨기나무 같다. 건강한 땅, 좋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복받는 인생은 누굴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인생인가? 어떤 복이 올까요?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들어오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참 무덥지요? 예, 이럴 때 무엇이 더 생각납니까? 결국에 흐르는 물, 시원한 것, 또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먹을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식물이나 생물이나 물이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물을 먹어야 살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도요. 예, 말씀이나 성령을 물로 표현해요. 영원히 소생한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 의뢰하고 의지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묻습니다. 의지하고 의뢰한 것이 뭘 말해요? 믿음으로 산 거지요. 믿음으로. 그래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어려움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게 되는데, 자, 맡기고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있으면 뭐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느 인생이 내 인생 짐을 짊어지고 내 인생에 쉼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쉼? 여러분, 내 마음의 쉼, 평강, 기쁨, 이게 인생의 최고의 복인데,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주리라. 자, 염려, 근심, 걱정을 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 믿음은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입으로 맡기나에 맡겨진가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아, 짐 털어버려야지 한다게 털어지든가요? 왜 안 되는가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살았던 경험으로, 지식으로 안 되니까, 바로 그런데,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할 때, 주님 의지할 때, 기도하면서 맡겨보고 의지하면 내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면 평강을 와요. 자, 맡긴다는 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믿으면 우리 중요한 기독교 키가 십자가 부활이죠. 믿음은 맡기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아니, 뭘 맡기고 의지한 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 경험 지식이 죽어야 되거든요. 내 방법 아니라고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실 때, 그때에 주님이 일하시니까
믿음 맡긴 것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경험하고 이루어진다는 거. 주님은 바로 오히려 기도 응답보다도 축복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 하나님께 고난 준가요? 고난 이유가 뭘까요? 자를 깨뜨리려고, 부서뜨리려고.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 항복하는 거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 왜 고난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고집, 집념 이걸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제 변화시킵니까? 고난과 훈련 가운데 기도할 때 변화시키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5일장을 가보니까 그때에 이 대장장이들이 그 품을 불을 빨갛게 해놓고 시골 농촌 사람들이 칼이나 낫을 가지고 와요. 그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넣으니까 빨갛게 불이 다니까 불단대 막 망치로 때리니까 이것이 새로 쇠가 망치에 먹히고 이게 바꿔지고 자기 고형체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뭘 말할까? 오늘 인생에 뜨거운 인생에 불이 오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의 불모 불속 같은 그 고통은 그때 향보하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불이 달지 않는 쇠에다가 망치질해서 그것이 바꿔집니까? 땡그랑 소리만 내 제 고집 절대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바라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언제라고 봅니까? 얍복강가에서 바로 천사와 씨름한 순간 그때의 혼의 야곱이 영의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0년 동안 고생의 하나님 은혜로 그 많은 소떼 양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원한을 품고 그러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나한테 사기치고 팥죽 간다 주더니 요거 축복하고 다 뺏어갖고 이 나쁜 놈 하고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는 형이 아니 만나러 뭐 혼자 오지 뭔 사업의 군사가 필요합니까? 칼춤추고 와요. 그 소식을 듣 얼마나 야곱이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꾀를 쓰고 선물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자기는 바로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마지막 믿고 있는 것이 두 다리였어요. 자, 천사가 나서 시름하기 시작했어요. 시름합니다. 계속. 그 다음에 메어달립니다.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름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 줄다리기요. 막 하나님 앞에 야단치고 큰 소리 치고 막 자기를 마음 다 해. 언제부터 매달린가? 환도뼈를 쳐버려요. 왜 환도뼈 쳤을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묘글 또 물질의 건강 환도뼈 쳐버린 건 믿고 의지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의지하면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때 아 항복합니다. 아 나는 죽게 생겼구나 하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내게 축복을 써서 내게 축복한 내게 축복한 가지 않겠나이다. 막 머뭇치는 모습에서 완이 부서인데 날이 새라니 가게 하라. 새벽까지 몸을 쳤단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순간 하나님 깨뜨리고 부서진 가운데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분이 하나님의 얼굴 나타낸 그분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 인생의 거루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왜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언제 변화된다고요? 항복해야 됩니다. 내 경험 지식을 내려놓는 거, 전 믿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믿음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믿음 되는데 그것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은 말씀 약속인데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보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방법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보복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뭡니까? 나무의 생명은 뿌리예요. 뿌리. 오늘 우리를 나무로 볼 때에 내 인생의 뿌리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뿌리는 땅에 숨겨졌어요. 안 보이죠? 믿음은 안 보이지만 뿌리가 뭐랍니까? 물을 빨아먹습니다. 흙맛을 합니다. 오늘 내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의해서 여기서 깨달아지고 말씀 붙잡고 삽니다. 의지합니다. 이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빨아오고 말씀의 생명이고 축복이고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의 복이 있는 자는 신이니까 심겨진 나무.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 묵상했다는 거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고 의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신 마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는 건데요. 자, 오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걸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걸 비전으로 붙잡으면 내가 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합니다. 반드시 예레미야 예언 말씀이마니라, 이사야이마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믿어 선지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 된 거야? 하나님 하신 거 아니야?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복받께서 여기서 이 선포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시몬과 그리고 안나란 두 분은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이 온 거 보고 오 내 주여고 거기에서 경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당에서 계속 기도했다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로 돼서 여러분 환경을 열리고 문제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인생이 복된 영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 우리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복을 주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내 남편 복 주시고 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만나는 시간을 원하셔요. 우리 변화를 원해요. 언제 변합니까? 내가 만날 때 말씀부터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때 회개가 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진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최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것, 신부된 것이 최고 목적이에요. 우리는 신부, 자녀는 둘째고 내 인생 문제이다 하는데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너 나하고 만나다.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성품 계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고 아가페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금방 바꿔진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향기길 나타내는데 야 믿는 사람답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누가 빛되고 소금되지 않고 싶으나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 거듭남의 단계. 유고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의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태어난 것 중생한 것 이게 태어난 것 어린아이가 막 태어난 것 거듭남이에요. 두째 단계가 회심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회심은 다시 말하면 인격의 변화, 성령의 불체험 받으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꿔졌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바꿔진다는 거, 내 삶의 방향이 바꿔져요. 가치관이 바꿔진 거 이게 인간의 윤리도덕 지식으로 안 됩니다. 결심은 안 되더란 거예요.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인데 그분이 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미국의 버지니아주 선교를 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 배가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났고 완전히 좌초유기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기도하고 찬양해서 얼굴에 빛이 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야, 뭐지? 나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나는 벌벌 떠는데 평신도들이 저 기도하고 찬양해서 얼굴에 빛이 나가.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충격을 입고 저분들이 퀘이커 교도 성령운동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겸손하게 그곳에 가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그가 훌륭한 새롭게 바꿔진대. 자, 이게 회심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니까 선교사하고 물가성을 거듭났으니까 목사가 됐죠. 그런데 그걸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째 단계에 회심의 단계에 성령 연애 받고 완전히 바꿔졌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항상 생각해요. 저분은 거듭났을까? 아니 거듭나지도 않을 것 같아. 주님 못 만났어? 아 어찌할꼬 죽정인데 당연히 죽정이요. 이렇게 할 수도 없. 내가 어떻게 알아? 대충 보는 거지. 본인도 나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고민해서 일반적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이야. 근데 아직 어린아이인데 안 자라고 있어? 이 사람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말씀을 살면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즐겁게 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회심. 자, 돌아올 회.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 날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얍복강가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34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겜 땅에 머물다가. 아니, 베델로 쭉 가야지. 못해 세겜 땅에 머물러요. 세겜 땅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목초지가 너무 좋아요. 와, 여기서 몇 년만, 그래서 거기서 숙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야, 이 소떼 양떼 만개가 10만 개 되겠다. 막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매를 때렸어요. 무슨 사건이 났어요? 딸 디네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당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장이 잘못하면 꼭 자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나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뭐 할례 사건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도망 나와야 돼요. 그럼 오늘 제가 말하고 지금 뭐냐면 야복강가에서 주님 만났으면 성인식이고 회심했는데 왜 세겜 땅에 머무냐고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주님 만나고도 회심하고도 또 세겜 땅 물질의 유혹이 없고 세상까지 넘어준 거예요. 그냥 조그만 세겜 땅. 그래서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회복되고 주님 새롭게 만나서 엘베델. 거기 또 복을 받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게 뭔가, 이게 날마다 우리는 심겨진 걸 생수 먹고 마셔야 되는데 잠깐 세상껏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 금시고 잘한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생의장이 꿈틀꿈틀꿈틀꿈틀해서 그걸 뽑아내고 벗어내고 깨뜨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었던 것 봐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내 마음에 확실하게 오고 기쁨이 오고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면 좀 금방 주시지. 왜 그렇게 뱅뱅 돌리고 왜 금방 안 주시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가 너를 껴안고 싶고. 여러분, 기도한 시간 하나님을 꼭 껴안아준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껴안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사랑했을 때 꼭 껴안을 때 행복이 오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한 만큼 성령 충받게 되고 내 마음 평강과 기쁨이 오게 되고 성령의 영적 폐부까지 깊이 들어가서 나를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돼서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다의 고기가 짠물에 살지만 사실은 그 몸 안에는 짠물이 아니에요. 뭘 모양가? 오늘 또 이 고기가 가끔 물이 푹 와갖고 올라갔고 또 숨 쉬고 마시고
오늘 또 우리가 영적 호흡 기도를 말하는 건데 오늘 세상은 짠물 같은 세상이고 바다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쎄하게 되면 영적으로 말라지게 돼 있고 그 태양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가장 하십니까? 기도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하기요. 고상하게 바라들고 꽉 눈과 그렇게 있어요. 야, 저 학은 참 고상하다. 무슨 생각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아, 저분은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할까? 무슨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까? 하기 고상한 것처럼 굉장히 저 사람 고상하게 계속 학처럼 저렇게 조용히 있네. 이 학이 그렇게 있다가요. 갑자기 개구리나 물고기 뭐 탁 쳐보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고상하처럼 기도했던 네 목적은 세상에 육신의 것이고 물질이고 부유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인 날마다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영원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교제하고 음성 듣고 인도받는 수준 높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에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예수님 버린 것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 물을 절치 못한 것은 세상 껏 바라본 것은 세상 의지하면 여러분 터진 웅덩이 절대로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요. 밧모섬이 어떤 것인가?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오늘 소록도 같이 흉악한 죄수들을 아주 섬 가운데다 못 도망가 거기다 보냈는데 사도 요한을 이 기름가마에다 넣어도 여러분 기름은 200도 이상 끓거든요. 그렇게 끓는 기름에도 안 죽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건져가지고 그쪽을 보냈어요. 그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건건한 땅, 고난의 길이지요. 오늘 우리는 자꾸 광야 사막 얘기를 해요. 근데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사도 요한은 그 상황에서 기도했고 감사 찬양했더니 하늘의 뚜껑이 열렸어요. 신령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가 밧모섬에서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되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멧돼지가 막 땅을 두지고 파요. 왜 땅을 판지 아십니까? 아, 여러분 도토리가 떨어지면 도토리 먹다가 멧돼지는 위를 못 봐요. 이 도토리가 땅속에 있는 줄 알아. 계속 땅만 파. 사실 도토리 나면 위에 있는 거 안 보여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래는 멧돼지가 누굴까요? 바로 밑에서 올라온 줄 알고 바로 이 땅 파지 마세요. 이 땅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신령한 걸 바라보세요. 유익 걸 쳐다보세요. 여러분 가뭄 추위를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유익 걸 찾고 을을 이루고 그런다면 내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생수의 맛 성령의 은혜 예수님과 교제하기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가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위에 가뭄에 환경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심오한 말씀이 많은데 어려울수록 말씀이 있다 보니까 심령 강화에 통해서 성경이 막 깨달아지게 되고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다 뚫리게 돼요. 이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 여기가 있구나. 이야 말씀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어떤 경우든지 가뭄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나온 맹인 목사 윤인수 목사 간증 드라마 하신 분인데 제가 오래전에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어머니가 중병 알아 누웠습니다. 소년 윤인수, 조그만 소년이 자기는 눈이 멀어서 맹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맹인 아들이 돈 벌어다 주면 어머니는 굶어 죽어요. 어떻게 맹인이 돈 벌어요? 그것도 어린 아이가. 어머니는 알아 누워 있어요. 착한 윤인수 나가서 신문팔이 오고 구두닦이 오고 애를 써갖고, 물론 옆에 사람이 도와주지만 어쨌든 간에 신문팔이 구두닦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맹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돈 좀 모아갖고 왔어요. 어머니가 인수야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인수야, 근데 하나님께 11조 드리자. 어머니,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11조 드려. 내 눈물 겠고 엄마 병들게 오고 공산당에 쫓겨갖고 땅 다 뺏겨버리고 재산 다 뺏겨버리고 그 하나님의 무슨 놈을 11조요? 어린 소년 윤희수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항변한 거요. 반항하는 거예요. 병든 어머니가 아들의 손목을 꼭 잡고, 인수야, 고향 잃은 것도 한스럽고, 집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리는 것도 서럽고, 그런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니? 인수야, 우리 병들고, 우리 모든 걸 뺏겼고 다 잃었는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냐? 그 어머니 훌륭한 믿음, 신에까지 심겨진 남이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믿었어요. 그 훌륭한 어머니 그 믿음에 이인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고 울면서, 그래요 어머니 11조 뛸게요. 하나님이 그 가정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유인수 목사님이 나오게 된 것이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뜨거운 햇살, 그 뜨거운 햇살이 오히려 남 무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 주님 무지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 햇빛 비춰버리면 믿음의 뿌리가 말라진 사람은 그것이 시험이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뿌리게 내렸습니까? 윤희수 어머니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인수야, 우리가 다 잃었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신에까지 심겨진 나무가 된대. 여러분, 얼마만큼 믿음의 뿌리를 떼서 말씀에 의해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가 돼도 병이 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삽니다. 말씀 문제 삽니다. 말씀에 영생이 있고 말씀에 제가 피해서 구원받은 그 감사 감격과 기쁨에 의해서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그래서 기뻐서 11조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물론 복을 주셔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건 결론적으로 다른 것이,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께서 감사와 기뻐서 내가 주님 섬기는 그 기쁨이, 그것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심겨진 나무, 복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고 고난을 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놓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정적들이 그 흠을 잡아서 사자고 넣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걸 모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그 사자위를 봉했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믿음이고, 사자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굴, 하나님의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얻고 주님의 때 주님의 도움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정적들이 사자굴에 순간에 뼈까지 부숴버렸어요.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육을 믿는 불신자들과 인간의 꾀를 쓴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항상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악한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함께 죽으면 죽으라 3일 금식을 온전히 기도했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모르되게 잡아 죽이려고 고 50 장대를 딱 세워놨어요. 누가 달렸습니까?
결국은 하만이 지가 만들어놓은 그곳에 자기가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하만의 국무총리의 그 놀라운 국무장의를 모르게 다 남겨주고 말았어요. 세상 권세 혈육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의지한 사람과 이 싸움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택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고 기도고 말씀이자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 왜 그 말씀대로 못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그렇게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듭남의 장려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어린아이입니까? 그 다음에 회심의 단계까지 성숙한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영적 생활을 승리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